같이 해보자. 모의고사 18번 문제부터 시작해볼게요. 같이 볼게요. 자, to the school librarian, 누구에게? 학교, 도서관, 사서. Librarian이 무슨 뜻이었어요? 도서관, 사서죠. 그래서 학교, 도서관, 사서에게라고 한 거예요. I'm Carly Thomas고요. The president of the school's English writing club이죠. 그럼 지금 보면 Carl Thomas라는 사람의 이름이 명사고 여기 콤마, 그다음에 the president 명사가 있죠. 이렇게 명사, 콤마, 명사가 나오면 이거 무슨 관계다? 동격이라고 했죠. 해석은 뭐뭐인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저는요 뭐에 어떤 사람이야? President니까. 내 대통령 아니죠. 회장이에요. 그래서 학교 영어 작문 동아리죠. 학교 영어 글쓰기 동아리 회장인 칼 토마스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어렵지 않았어요. I have planned activities that 나왔는데 주어 왔고요. 동사 어딨지? Have planned. 현재 완료는 우리 해석할 때 어떻게 하자? 과거 시제랑 똑같이 하자. 그래서 뭐뭐 했다. 그러면 activities는 활동들을 계획했어요. 이거겠지. 문장 끝나야겠죠? 안 끝났네. 뭐의 수식을 받았지? 관계서절의 수식을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봐보면 activities that will increase the writing skills of our club members니까 우리 동아리 멤버들, 구성원들, 구성원이에요. 우리 동아리 구성원들의 무슨 능력? 그치? 작문 능력이에요. skills는 기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능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능력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동아리 구성원들의 이 작문 능력을 뭐 하신? 증가시킬, 늘릴, 혹은 향상시킬 이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increase를 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improve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게 뭐뭐를 향상시키다, 개선시키다의 뜻이 있고 enhance라는 동요도 있어요. 둘다 무슨 뜻이야? 뭐뭐를 향상시키다, 개선시키다 뜻까지 써놓으세요.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기 때문에 예, 이게 관계대명사라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다? 한번 더. 형용사 절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뭐뭐 하는인데 will increase니까 뭐뭐 하게 될. 그지? 그럼 다시 해볼까요? 어떤 활동을 계획했대요? 우리 동아리 구성원들의 writing skills니까 무슨 능력? 작문 능력을 목적어니까 이게 목적어. 작문 능력을 will increase, 뭐 할? 향상시킬, 그지? 늘릴 활동들을 계획했어요. 이거죠. 그죠? 그 다음, one of the aims. 근데 aim, 뜻이 뭐예요? 목적, 목표, 이런 단어인데, 우리가 동의어로 알고 있는 게 바로 goal이에요. 목적, 목표. 그럼 goals. 우리가 one of가 나오면, 자, 여기다 한번 설명 써볼게요. 우리가 one of는 뜻을 뭘로 알고 있지? 뭐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무슨 명사가 나올 거다? 복수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문장의 주어는 누구? one이라는 대명사.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one은? 단수죠. 그래서 동사도 무슨 동사 쓸까? 당연히 단수 동사가 옵니다. 요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다시 한번, one of는 뜻이 뭐였다?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고 주어는 원이라는 단수예요.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도 당연히 단수 동사가 와야 되는 거. 이건 기본이야. 그럼 다시 한번 주어를 표시해 보면 원 오브에서 원이 주어란 얘기죠. 동사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자. 자, one of the aims of these activities 다음 날 동사 어디 있어요? is 있죠. 자, 그다음에 to make가 왔어요. 자, 구조 다시 또 보세요. 지금 앞에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는 비동사가 왔어요. 확인했죠? 주어가 단수였기 때문에 지금 단수 동사 온거 확인했죠? is. 그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비동사 다음에 나온 게 뭐지? 지금 to 부정사가 나왔죠. 자, 잘 보세요. 주어, 비동사, to 부정사 구조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주제문이다. 이게 주제문 모양이야. 주제문은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이 to 부정사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얘가 동사는 맞고요. 이 to 부정사가 누구 자리에? 보어 자리에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보어 자리에 등장한 to 부정사를 무슨 쪽 용법? 명사적 용법이라고 배웠거든. 그래서 얘가 바로
명사적 용법이라고 쓰고 해석은 어떻게 할까?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거예요.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는데 보호자리에 등장한 투부정사는 동명사로 바꿀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타나면 이건 뭐다? 다시 한번 이거 뭐다? 주제문이다. 이렇게 생긴 게 주제문이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 투부정사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우리가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하진 않아요. 주제문을 찾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했지. 그럼 다시 보면 주어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One of the aims of these activities인데 이러한 활동들, 이런 활동들의 목표들 중 하나. 됐죠? 다시 한번 이러한 활동들의 목표들 중 하나가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겠지. 다시 한번 뭐뭐 하는 것 해석했잖아. 비동사로 해서 어떻게 하죠? 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어는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디다? 이 to make us부터가 가장 중요한 문장 구조겠구나. 알겠죠? 자, 일단 one of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오고 주어는 one이기 때문에 뒤에 단수동사 나온다는 거 간단한 문법이었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 번은 확인해야 되는 게 이 비동사의 단수 복수 수일치는 한 번은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 이 투부정사 지금 투부정사가 보호자리에 등장했잖아요. 주제문 구조라는 거. 다시 한번 주어, 비동사, 투부정사 구조가 나오면 주제문이다. 알고 읽자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to make us부터 보세요. make us aware 여기서 멈춰봐야 돼. make us aware인데 aware 품사 뭐지? aware 형용사예요. 그러면 이거 다 적었죠? 잘 봐.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많아. 고등 영어는요. 단어 갖다가 대강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틀려요. 자, 다시 한번 make us 보이죠? 선생님 이렇게 보여줄게요. 지금 to가 붙은 make가 없긴 했지만 이 뒤에 잘 보란 말이야. to 부정사가 우리 무슨 동사라고 배웠어요? 준동사라고 배웠죠. 준동사는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 성질을 가지고는 있다. 얘기했지. 그래서 뒤를 봤더니 us는 명사예요. 대명사죠. 정확히는. 그 다음에 aware가 나왔거든. 이 aware는 품사가 뭐죠? 자, 여기 써볼게. aware. 얘는 품사가 뭐냐 이거야. 바로 형용사라고 했죠. 그러면 make라는 동사 다음에 명사, 형용사가 왔어. 몇 형식 구조로 보이지? 이게 5형식 구조죠. 그러면 투부정사의 모형을 하고는 있지만 얘가 5형식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등장한 형용사죠. 그치?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수가 하나가 있는데 be aware of 명사. 얘는 어떻게 해서 가냐? 뭐뭐를 알고 있다 이 뜻이야. 뭐뭐를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aware 다음에 of가 붙을 거예요. 이렇게 붙었을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명사 오겠지. 보이죠? 자, 그럼 해보자. 목적어가 우리 해석해봤어요. 오형식의 make에서 어떻게 했어? make, 명사, 형용사는 목적어를 뭐뭐하게 만들다. 목적어를 무슨 무슨 상태로 만들다. 이거였단 말이지. 맞죠? 그러면 aware of가 뭐뭐를 알고 있다 뜻이었으니까 목적어를 혹은 목적어가 뭐뭐를 알게 만들다겠지.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make, 명사, 목적어지 형용사인 aware of를 쓰면 목적어가 뭐뭐를 알게 만들다야.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야. 을을 해석하지 마시고 목적어가 이게 목적어지 뭐뭐를 알게 만들다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해보자. 이러한 활동들의 목표들 중 하나는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우리로 하여금, 이거 5형식이야. 한 번 더 써볼게요. 우리로 하여금 뭐뭐를 알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뭘 알게 만드는 거야? Various types of news media. Various 뜻이 뭐지? 다양한이니까 다양한 종류의 명사. 됐어요? Various 대신에 different 써도 상관없어요. different는 다른 말고 다양한이라는 뜻도 있거든. 또 하나, types 말고 누굴 써도 될까? kinds of 써도 상관없죠. 그럼 different kinds of news media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양한 종류의 뉴스 미디어를 알게 만드는 것이다. 까진 됐죠.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중요한 문장이야. 주제 문장. 이러한 활동들의 목표들 중 하나는, 그럼 목적이지. 이 목적이 뭐야? 우리로 하여금. 의미상의 주어.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하는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뉴스 미디어를 알게 하는 것이다. 까진 됐죠. 그리고 병렬 구조가 왔어요. 그럼 누구하고 누구하고 병렬 구조일까? 이 aware of 다음에 걸려있는 목적어 누구라고 했죠? 아, 했잖아. aware of 다음에 목적어 명사 나와야 된다고. 그 목적어 누군 것 같아요? 다양한 종류의 뉴스 미디어지. 그죠? 그러면 뉴스 미디어라고 봅시다. 명사. 그러면 and를 기준으로 누구하고 누구하고 병렬 구조 같아요? The language. 보이죠? 구조 잘 보셔야 돼. 잘 봐. 얘는 동사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동사로 보면 안 되죠. 왜 안 될까?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언어 사용했다. 지네 마음대로 해석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조를 모르면 해석이 다 이제 꼬일 거야. 다시 한번. aware of에 걸려있는 명사가 여기 한번 왔고. 뉴스 미디어. and 병렬구조가 되기 때문에 명사끼리 병렬구조 보였죠. 보여요? 그럼 여기서 문장이 어때야 돼? 얘도 끝나야지.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aware of에 걸려있는 명사가 누군지 보세요. 그게 누구였지? 다시 한번. The language 라는 명사가 왔었어.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끝났어야죠. 근데 안 끝났고 뒤에 뭐가 왔어요? 분사가 왔다고. 그럼 이 분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거든요. 기억하죠? 그럼 우리가 분사는 두 가지 모양.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 그리고 셈이 분사가 명사보다 뒤에 올 때는 혼자 나오지 않고 요 뒤에 전치사구까지 같이 등장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혼자 안 온다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 어떻게 결정한다고 했어요?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고 했지. 뒤에 올 때는 어떻게 풀자? 요 자리. 요 자리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풀자. 있으면 현재 분사 ing 능동관계니까, 없으면 수동관계니까 PP형으로 쓴다고 했어요. 기억해요? 그럼 보자고. 얘가 지금 분사 자리인데 목적어가 지금 요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그럼 얘는 현재 분사야?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겠죠? 우리 과거 분사는 해석을 뭘로 했더라? 된? 되어지. 그러니까 앞에는 랭귀지를 수식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used in printed newspaper articles예요. 자, 구조 잘 보세요. in, 무슨 사, 전치사, 명사, 보이나? 그러면 printed는 동사겠어요? 얘도 아니겠지. 얘 뭐야 이것도. 얘도 분사야. 다시 한번 어떻게 알았다? 전치사, newspaper articles, 이거 뭐야? 신문 기사들이거든. 명사. 그럼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올 수 있는 게 뭐였나? 여기다 써드릴까요? 한 번 더 기억해봐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전치사 in, 뒤에는 뭐가 오는 게 짝이야? 당연히 명사가 오는 게 짝이죠. 그럼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게 뭐라고 쌤 얘기했죠?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와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뭘까? 두 가지. 하나는 형용사일 거고 또 하나는 뭐다? 분사일 거다. 그 중에 분사 왔단 말이지.
그럼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해도 여기 있는 분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language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여기 있는 printed는 왜 나왔을까? 뒤에 나와 있는 newspaper articles를 수식하기 위해서 등장한 앞에 나온 거죠. 보여요? 그러면 이것도 된 되어진 해석하는 건 똑같아. 그럼 printed니까 뭐겠어? 인쇄된. 여러분들 프린트홈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프린트홈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뭐겠어? 이게 printed paper. 이해했어요? 그럼 printed newspaper articles가 뭐겠어? 인쇄된 신문기사.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신문기사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인쇄된이에요? 그건 인쇄된이 아니지. 그럼 인쇄된 newspaper articles라는 건 뭐라는 거야? 이렇게 종이로 찍혀 나온 신문을 말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인쇄된 신문기사에서 사용되어진 뭐? 언어. 됐지? 그럼 잘 봐. 중요한 것도 얘기할 거니까. 병렬구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했어요. 그지? 그럼 병렬구조가 누구하고 누구라고 했지? 첫 번째 얘기해봐. 뉴스 미디어. 다양한 종류의 뉴스 미디어. 또 하나는 뭐죠? 랭귀지죠. 언어. 그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 랭귀지가 중요합니다. 왜요? 병렬구조는 항상 무조건 뒤에 있는 애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란 얘기입니까? 문장이 너무 길잖아요. 당연히 좋은 방법이 있죠. 이거 버려. 그럼 조금 줄었죠. 그럼 다시 해볼까? 원어 어쩌고 했지만 이 원이 누구였어? 목표였어. 더 줄여줄게. 이런 활동들의 목표는 됐죠. 이런 활동들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하는 것이다? 이제 한번 해봐. 인쇄된 신문기사에서 사용되어진 언어를 누가? 우리가 뭐하게 하는 것이다? 알게 하는 것이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동아리 클럽 회장이야. 이 동아리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이 뭐죠? 신문에 나와 있는 언어를 알고 싶은 거야. 이해됐죠? 된 거야. 중요한 문장이 색칠하세요. 원어부터 여기까지. 이 주요 문장들은 숙제입니다. 요트 정리하시는 숙제예요. 잘 정리해 주시고 다 적었어요? 자,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어 왔고 비동사 왔고 투부정사 구조가 왔네? 뭐가 떠올라야 된다 이제? 이거 주제문이구나. 중요한 문장이구나. 그럼 주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싹 해석해 보시는 거예요. 천천히 나가도 돼요. 다시 these activities. these 이름 뭐겠어? 지시, 형용사건 이제 구별될 거야. 그럼 이러한 활동들의 목적, 목표, aim, goal, 동요야. 목적, 목표들 중 하나는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의미상의 조석한다는 거 배웠죠. 우리로 하여금 혹은 우리가 목적어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할까? 이거 버리라고 했죠? 병렬구조니까. 필요 없고. 뭘 알게 하는 것이다. 길어졌네? 그쵸. 그냥 신문이라 할게요. 이제 인쇄된 신문기사니까. 신문에 사용된 언어. 신문에 사용된, 신문기사에 사용된 언어를 뭐 하는 것이다? 알게 하는 것이다. 이거야. 여기까지 된 거야? 오케이. 다음 문장. 차근차근 읽어나가시면 돼요. 우리가 답을 찍을 때 답을 맞출 수 있겠지만 대강 읽고 답 찍는 걸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답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 답을 문제를 풀 때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풀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문장을 넘어가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띄죠? 바로 however가 눈에 띄어야 돼요. 이걸 문법에서 우리가 독해할 때 뭐라고 하나? 역접어라고 불러요. 자, 역접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역접어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방금 앞에도 중요했거든? 그럼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얘네들의 목적은 뭐였지? 신문에 사용된, 신문기사에 사용된 언어를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some old newspapers, 몇몇 오래된, 낡은, 이런 뜻이에요. 몇몇 오래된, 낡은 신문들이 are not easy to access online.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을걸? 쌤, 이런 단어들을 좀 기억을 하자라고 했는데, easy, hard, difficult. 다 품사가 뭐죠? 형용사죠. 이런 형용사들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용법은 이제부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 줄은 아셔야 돼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부사적 용법이에요. 용법은 부사적 용법이었고 하는 일은 형용사 수식. 그래서 우리 해석 어떻게 할 건데 결국은? 해석이 중요하잖아, 가장 중요한 거. 뭐뭐 하기에, 투부정사 하기에 형용사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안 어렵죠? 그래서 easy, hard, difficult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하기에 형용사 하다 해석하면 끝난다고. 볼까요? 그런데 몇몇 신문, 오래된 낡은 신문 기사들이요, are not easy to access예요. access, 동사 뜻을 알아야겠지. 뜻이 뭐지? 접근하다. 접근하다, 접속하다, 뭐 이런 뜻이 있었겠죠. 온라인은요, 부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온라인으로,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온라인으로 뭐하기가? access,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자, 연습해 보세요. 쉽지 않아? 이게 무슨 뜻인데? 어렵다. 그렇지. 어렵다요.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독해를 잘하려면 이건 꿀팁인데 마이너스 성격에 가진 문장이 나와. 그럼 이걸 뭘로 바꿔본다 우리는? 플러스로 바꿔보세요. 쉽지 않아? 무슨 뜻이지? 어렵다. 이해됐지? 그럼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Are not easy 대신 어떻게 바꾸면 되겠냐? Difficult 쓰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어렵다는 얘기구나. 자, therefore가 왔어요. 무슨 뜻이지? 그러므로,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뜻이죠. 자, therefore가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 이것도 연결사인데 앞문장의 내용이 원인, 뒷문장의 내용이 결과입니다. 자, 볼게요. 앞에서 문장이 하나 나와요. 끝났죠? 마침표 찍었어요. 이 therefore라는 글자는 원래 어디에 둘 수 있냐면 이렇게 맨 앞에 등장 짜잔 하고 콤마 찍고 이렇게 문장이 이어질 수 있어요. 보여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책에서는 주어 동사 쓰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콤마 콤마 사이에 중간에 등장했죠? 중간에 등장할 수도 있어요. 영어를 읽을 때는 이 구두점 있죠? 구두점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영어랑 한국어랑 다른 게 중에 하나가 이 구두점이에요. 자, 연결사가 이렇게 중간에 등장하더라도 해석은 예부터 합니다. 됐죠? 그러면 그러므로 it is 뭐뭐뭐 하다 이건데 좀 더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therefore라는 연결사를 봤을 때 앞문장의 내용이 뭐다? 이게 원인이고 뒷문장의 내용이 뭘까? 결과예요. 이걸 우리가 논리 독해에서 뭐라고 하냐?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인과, 알겠지? 원인, 결과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가장 내기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인과관계예요. 원인과 결과 부분. 그래서 이 문장이 등장하면 원인과 결과를 계속 따져보셔야 돼요. 다시 읽어보니까 원인은 뭐였죠? 자, 집중해서 봐야 될 거야. However부터 여기까지 문장의 내용이 원인이에요. 그럼 원인이구나. 다시 한번 써보고. 원인의 내용은 뭐였을까? 몇몇 낡은 신문들이 뭐하기가 어려워? 온라인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 근데요, access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접근하다 뜻은 맞거든? 쌤이 이렇게 바꿔줄게. 이용하다. 그럼 뭐하기가 어렵다? 이용하기 어렵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동백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지하철역이 있나요? 그럼 접근성이 용이해? 접근성이 안 좋아? 접근성이 안 좋죠.
접근성이 어렵다.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거 무슨 뜻이겠어? 이용하기 어렵다는 뜻이야. 영어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access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접근하다 뜻이 맞긴 하지. 그런데 우린 이해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용하다, 사용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읽어보니까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기, 이용하기 어렵다, 쉽지 않다. 이게 원인. 그러니까 그러므로 it is my humble request to you 나왔어요. 여기 is은 무슨 이처럼 보일까? 요게. 그리고 to allow 이건 뭘까요? 다 아는 구조예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뭐라고 할까? 가줘. 그치. 이게 가줘. 그럼 쪼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는 뭐라고 할까? 잘 알죠? 자, 여러분들 가줘, 진줘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잘 없을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이걸 딱 기억하면 돼. 주제문. 아니, 주제문이 여러 개인가요? 그렇죠. 주제문은 한 문장이 여러 개예요. 그 주제문들을 잘 찾으시면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색칠한 문장 확인해 볼게요. 원어 어쩌고 문장 색칠했죠. 숙제고요. However 문장 숙제고요. It is 문장 숙제입니다. 어디까지겠어요? 그럼 여기 라이브러리까지겠죠.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문장 구조 다시 봤을 때 주어, 비동사, 투부정사 나오면 주제문이다 이게 있고요. However, 역접어가 등장하면 역접어 뒤에 있는 문장도 중요하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therefore 바로 나왔어. 원인, 결과라는 인과관계 연결됐으니까 얘도 중요한 문장들이야. 전부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읽어야 될 부분이 어디서부터란 얘기야? 이 원어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란 얘기예요? 여기까지란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답이 쫙 나왔어야 정상이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 답을 체크했을 텐데 이따 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했다면 답 찍는 게 아주 쉬웠을 거야. 물론 답은 맞췄겠지만 본인이 이거를 대강 느낌으로 풀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해석해서 풀었는지는 사람 다를 거예요.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It is my humble request to you 나왔는데 여기가 진주어라고 했죠? 이건 가져오고 여기가 진주어라고 했잖아요. 자, 구조는 하나는 이해가 갔어요. 그 다음 allow라는 단어를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야. 그럼 다시 보니까 to allow가 오긴 했지만 allow 다음에 어떤 구조가 왔죠? 명사가 왔고요. 그 뒤에 to 부정사가 나온 구조 보여요? 이걸 몇 형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5형식이라고 했죠. 기억하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자리, 투부정사. 많이 배웠을 거예요. 형식 모르면 이제 해석 못하는 거야. 그럼 allow는 분명 허락하다의 뜻이긴 한데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자고 했죠?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그렇지. 물론 허락하다 뜻이 있지만 이렇게 하자고 했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해석해보는 거야. 뭐하게 하는 것? To allow us to use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allow 몇 형식이라고요? 5형식 구조라고 했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자리에 to use가 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준동사죠. 준동사에 뭐가 필요할까? 목적어인 newspapers가 목적어고 명사로 마무리가 됐어야지. 근데 안 끝났어. 또 길어졌지. 그럼 뭐의 수식을 또 받은 것 같다? 이번에는 그렇지. 지금 that이라는 게 왔는데 that 뒤에 무슨 문장 왔죠?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이 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that의 이름이 뭐죠? 당연히 관계대명사일 거고 우리가 늘 배웠지만 무슨 절이다? 그렇죠. 형용사 절이다.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하지? 뭐뭐 하는 이라 해석하는 게 기본이야. 그럼 보세요. 여기만 따로 보는 거야. Old newspapers. 오래된 신문들이죠. 자, old newspapers that have been stored in the school library. 이 부분을 잘 봐. that 다음에 지금 동사부터 왔어. 뭐예요?
좀 길어 보이지만 이걸 뭐라 부르죠 우리? 현재 완료긴 한데요. 무슨 태예요? 수동태예요. 우리 수동태를 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 첫 번째 당하다부터 하면 안 돼. 뭐부터 하라고 했어? 되다. 뭐뭐 되다. 받다. 마지막으로 당하다. 다시 되다. 받다. 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수동이야. 당하다부터 하지 마. 스토어 동사 뜻이 뭐예요? 각이 아니지 이건. 동사인데. 뜻이 뭐겠어요? 저장하다인데 수동 어떻게 해석할까? 저장되다. 그렇지. 되다 되잖아. 현재 완료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뭐뭐 해왔다 하지 말고 그냥 과거랑 똑같이. 됐지? 그럼 해봐. 어디에? 학교 도서관에. 뭐 했던? 저장된. 왜냐면 뭐뭐 하는 니은으로 끝나야 되거든. 형용사니까. 저장되어 있던 뭘 해도 되고요. 저장된, 저장되어 있던 뭐? 오래된 낡은 신문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뭐다? 나의 my request만 해봐. 내 요청입니다. 근데 humble은 무슨 뜻이었어요? 겸손한. 누구에게 하는? 당신에게 하는. 당신에게 하는 나의 겸손한 요청입니다. 투부정사하게 해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로, 우리가 투부정사하게 해주는 것이 당신에게 하는 나의 겸손한 요청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My humble request만 봐도 이게 요청이잖아. 이 글 쓴 사람 왜 썼어요? 요청하려고, 부탁하려고 쓴 거야. 이것만 봐도 답이 딱 나오잖아, 벌써. 근데 궁금한 건 얘 요청, 부탁이 대체 뭔데? 이거잖아. 그게 뭐였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해달라? 학교 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보관되어 있는 뭐를? 오래된 신문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됐죠? 색칠하시면 되겠고. I would really appreciate it. Appreciate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따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이 appreciate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뜻이 다섯 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불러드릴게요. 적으세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두 번째, 감상하다. 자, 감사, 감상 적었죠? 이번에 세 번째, 평가하다. 네 번째, 이해하다. 다섯 번째, 인정하다. 적었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 감사. 두 번째, 감상. 세 번째, 평가. 네 번째, 이해. 다섯 번째, 인정하다. 다섯 가지. 그래서 감사, 감상, 평가, 이해, 인정하다. 다섯 가지. 뜻이 많죠. I would really appreciate it if you grant us. 근데 grant는 뜻이 뭔가요? 주다, 수여하다, 허가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주다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give 있죠? give랑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grant는 give보다 어떤 느낌이냐면 왕이 너한테 유노하노라 이런 느낌 있지. 그게 grant예요. 그냥 주는 거 말고. 내가 너 사탕 주는 건 기부고 왕이 너한테 주는 건 그랜트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을 낮춘 거야. 신하인 것 마냥. 왕한테 요청할 때. 그래서 험불 단어 썼잖아요. 저의 이 겸손한 요청. 자신을 엄청 낮춘 거야. 그리고 제가 엄청 고마워할 거예요. 만약 당신이 저희에게 뭘 주신다면 허가를 해주신다면. 그래서 그냥 주다가 아니라 주신다면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기브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몇 형식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IO, DO인데 Permission 뜻이 뭐라고요? 허락, 허가. 그럼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허가를 해주신다면
저는 뭐 할 것이다? Would really appreciate it. 매우 감사할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마지막 문장은 내용이 어렵진 않았어요. 다 읽었죠? 구도 다 읽었죠? 자,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문장들만 다시 한번 후다닥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로 여기부터였죠? 원어버 어쩌고한 부분부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One of the aims of these activities.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연습하세요. 한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요 문장들은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이 내용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뭘 보라고 하는 거냐면 자꾸 구조를 보라는 얘기예요. 구조는 안 바뀌어. 주제문을 나타내는 구조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one of the aims of these activities is to make us, 이제 보일 거야. 주어 왔고, 이제 간단하게 표시할게요. 설명 필기 돼 있을 거니까. 비동사 왔고, 투부정사가 보호자리에 왔네. 이거 뭐다? 주제문이겠네. 눈치챘단 말이야. 그럼 목적은 뭐란 얘기지? To make us aware of. 인데, 아, 우리가 뭐뭐를 알게 하는 게 목적, 목표구나. 그럼 우리를 뭘 알게 하는 거야? 보니까 쭈루룩 읽어보니까 두 개가 나왔네. 그럼 얘만 보자고. 보이죠? 그러면 aware of 다음에 나와야 되는 목적어 누구야? 이었단 말이죠. 어디에? 인쇄된 신문기사에 사용된 언어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동아리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 읽어봤더니 근데 몇몇 오래된 낡은 신문들이 온라인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즉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뭐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투부정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하는 나의 겸손한 요청입니다. 라고 한 거죠. 뭐하게 하는 것이 That have been stored in the school library. 온라인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아까 그죠? 여기 있네. 온라인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어디에 있는 학교 도서관 사서에 저장되어 있던 이건 오프라인이잖아. 온라인이 아니고. 그래서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던 그 신문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사용해 주는 것이 당신에게 하는 나의 겸손한 요청이에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고마워. 라고 한 거지. 됐지? 아, 그런 말이잖아. 이해됐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야. 다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꼭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알겠지? 구조. 이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 그럼 문제 풀기 쉬워져요. 그 다음 보자. 보기 1번. 뭐 하자고 한 거요? 도서관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도서관의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려고? 도서관에 보관 중인 자료 현장을 조사하려고? 도서관에 보관 중인까지는 그럴싸하죠? 조사하려고? 글쓰기 동아리 신문에 도서관 비치를 부탁하려고? 글쓰기 동아리 쪽쪽 나왔으니까 답일까요? 5번에 도서관에 있는 오래된 신문에 사용 허락을 요청하려고? 어때? 답이죠? 답이 나오잖아,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딱 찍었단 말이야. 어렵지 않았을 거야. 다 맞췄을 거야. 전국의 모든 애들이 다 맞아, 이건. 틀린 애들이 없어. 2번, 18번 문제는. 근데 답을 맞췄는데 내가 이 답을 어디에서 읽고 정확하게 맞췄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알겠죠? 고생했고요. 자, 오늘 문장 색칠한 문장도 있을 거예요. 요거를 노트 정리하시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문장씩 문장 구조 쓰시고 쌤이 적어드린 문장 구조나 문법 내용들 있죠? 그거 쓰시고 해석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옆에 해석이 달려있지만 베끼지 마시고 그건 공부가 안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 전문가 해석에 써있는 거랑 선생님이 한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왕이면 내가 한 버전으로. 알겠지? 베껴 쓰지 마시고. 그래서 연습을 해보세요. 시간 걸려도 괜찮아요. 모의고사 한 해분을 공부하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나는 이거 풀 때 이렇게 천천히 풀겠어? 난 이렇게 안 풀어. 나는 이거 10초만 풀어. 아 정말이야. 난 이거 10초만 답 나와. 근데 여러분들한테 두 배에서 20초?
나 여기 여기 여기에서 답이지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 이해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그건 공부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끊어 읽고 직독직히하고 해석만 넘어가고 구조 분석 하나도 안 하고 그건 아무런 득실이 안 돼요. 여러분들 도움이 1도 안 돼. 그건 공부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야. 왜? 맥락을 읽어봐야 여러분들은 이게 중요한 문장인지 못 알아보면 까먹는 상태일 거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오늘부터는 읽어보니까 뭐다? 다시 한 번 더 주어, 비동사, 투부정사 나오면 주제문이네. 역접어가 나오면 역접어를 기준으로 앞문장, 뒷문장 어디가 중요해? 뒷문장이 더 중요하네. 그 다음 가주어, 진주어 문장은 알아봤어? 그럼 주제문이야. 이런 거 안 어렵잖아요. 됐죠? 이런 거 연습하시라고. 그럼 주요 문장을 찾아냈잖아. 그럼 내가 찾아낸 주요 문장은 반드시 어떻게 읽어야 된다?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하나 쌓여가면 모의 점수가 팍팍 올라가요. 알겠지? 그러니까 대강 진도만 나가고 몇백 문제 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알겠죠? 물론 양적인 공부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언제냐? 요령 알고 나서. 요령을 먼저 내 걸로 만들고 나서 자 이제 내가 요령을 알았으니까 내 실력을 좀 점검을 해봅시다. 그럴 때는 양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천천히 나가도 되니까 다시 한번 꼭 내 걸로 만드시고 문장 구조 분석하시고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 다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숙제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 특히 주제문에 들어가 있는 단어는 모르면 안 되는 거야. 단어 공부할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부탁했어요? 품사. 반드시 모든 단어에는 품사가 적혀 있어야 돼.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알겠죠? 그리고 독해할 때 마지막 팁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중학교 공부에서는 품사가 가장 중요한 거야. 중등 수준까지는. 고등에서는 넘어가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주어 자리, 동사 자리. 그걸 모르면 해석이 꽉 이제 막히는 거야. 대부분 친구들이 독해가 안 된 애들은 뭘 못 찾냐? 이 주어랑 주어까지 찾겠지. 그다음 뭘 못 찾아? 동사를 못 찾아. 아까 우리 봤던 used 동사인가요? 아니었죠. 그럼 동사가 아닌 줄 알아. 그럼 뭐냐고. 그걸 대답 못한 애들이 10명 중에 8명이야. 아 정말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안 그럴 거라고. 나한테 배웠으니까. 전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으로. 시간 조금 더 걸릴 거야 너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좀 안단 말이야. 이제 저게 동사가 아니고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것 중에 하나구나. 그 정도까지는 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문법이나 문장구조가 부족한 친구들은 그 구문특강 얘기한 거 있잖아? 그것도 빨리 듣는 게 좋아요. 여기 적용 다 될 거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19번, 20번 또 진행할 거니까 미리 단어를 좀 찾아오시면 가장 좋고요. 오늘 연습 한번 했기 때문에 연습할 때 또 좋은 게 뭐냐? 어떤 문장이 주제문인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예요. 그러니까 읽어봤거든. 여러분 풀어봤고요. 그럼 이제 연습해보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문장이 주제문이니까 주제문장이 한 지문 안에 두세 문장 적어도 두 개 이상씩은 있거든. 그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찾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해보시니까 이게 주제문 맞네. 그럼 맞춘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세요.